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대지 85평형 주택 25평형 전체 리모델링된 임대 시골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리모델링된 시골주택의 월세 임대입니다.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조용한 시골마을에 위치하고요. 최근 전체 리모델링으로 내부에 더 이상 손볼 곳은 없겠네요. 대지 84평형 주택 25평형의 경량철골조 구조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요. 거실을 기준으로 동북향이고 기름보일러와 상수도 사용이네요. 임대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차임 35만원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축동마을입니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로서 작은 규모는 아니고요. 승용차를 기준하여 금가면 소재지까지는 5분에서 10여분 거리, 충주도심까지는 25분에서 30여분 거리 정도 되겠네요. 왼쪽으로 보이는 주택이 오늘의 소개주택이 되겠고요. 철망의 펜스로 둘러쳐져 있는 안쪽이 대지의 부분이 되겠죠. 대문은 없지만 아무튼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쪽부터 휙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위치로부터 승용차로 5분 거리 이내에 원주, 제천, 안성, 감곡, 장원 등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통과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부동산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참 거슥하지만 도심 생활에 잘 적응된 분께서 갑자기 시골 생활을 한다는 건 참 만만치가 않거든요. 덜커덕 전원주택이나 시골주택을 매입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골 환경, 시골주택에서 한번 살면서 워밍업을 해보시고 살기 괜찮겠다 싶으실 때 매입을 하시는 것도 합리적이겠다 싶은 생각이 뜬금없이 드네요. 이제 대문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 주택의 대지 면적은 84평형입니다. 주택의 북쪽편 사이드에 작은 창고가 있고요. 창고 옆에는 보일러실이 있는데 기름보일러를 사용 중이고 딱 보시기에도 아주 쌤삥이죠. 이쪽은 주택의 서쪽편인 뒷곁이 되겠고요. 다소 어수선하죠. 시골이 다 그렇습니다. 이 주택은 경량철골조 건물로서 준공연도는 알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을 마친 지 열흘밖에 안 된 건물이네요. 주택의 마당 동쪽편에는 예전에 외양간으로 쓰였음직한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당의 끝쪽에는 바깥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쪽은 주택의 남쪽편이 되겠고요. 이 배관에 LPG 가스를 연결해서 주방의 취사를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으로 임대하는 시골주택의 외부를 둘러보신 거고요. 이제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현관문이 비닐도 뜯지 않은 쌤삥이죠. 현관 안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신발장이 놓여 있고요. 모든 방문 역시 쌤삥이고 도배와 장판 또한 쌤삥입니다.
오른쪽 큰 방이고 중간 중간방이고 왼쪽 욕실이고 정면 주방이고 왼쪽 작은 방이고 그래서 방 3개의 거실에 주방에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 지금 보시는 풍경은 주택의 동쪽 풍경입니다. 동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는 세 방 중 큰 방이고요. 북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는 세 방 중 중간방이고요. 서쪽으로 채광 겸 환기창이 나 있는 욕실 화장실이고요. 서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고 남쪽으로 환기창이 나 있는 이번에 새로 시설된 주방이고요. 남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는 세 방 중 작은 방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금가면 잔병리에 위치한 시골주택의 내 외부를 다 둘러보셨는데요. 요 마을이 뭐 내로라할 만큼 풍광이 빼어난 곳은 아니지만 시골살이를 경험하기에 그리 빠지는 곳은 아니거든요. 한 번쯤 시골생활을 하시고 싶으시나 매매가 부담스러워서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주세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